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물러가고 또 입추가 지나가니까 계절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네요. 태풍이 몰아치고 나니까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 한 달, 9월 한 달까지는 아마도 낮에는 덥고 또 9월 달에 되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지구촌에는 많은 그러한 환난과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이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하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적어 놨는데요.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가서 2장 16절에서부터 6장 3절, 7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예,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이 셰익스피어가 이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식당에 들어가자 말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식당 안에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가지고 일제히 그를 향하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치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어서 날마다 식당을 청소하며 식당 앞마당을 청소하는 이 청소부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참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날마다 여기에서 열심히 마당을 쓸고 식당을 청소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나에게는 누구 하나도 와가지고 수고한다 아니면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 건너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이 세상은 나쁘다. 아주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투덜거리는데 이 광경을 누가 보았느냐. 이 셰익스피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식당을 나오면서 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당신이 매우 우울해 보이고 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멋쩍어 하면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소부가 얘기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식당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환영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이렇게 닦고 쓸고 해도 누구 하나 나에게 수고한다 또는 뭐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한 세상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 친구여 당신은 지금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식당에 청소나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쓸고 닦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청소부가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약점만 바라보고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한다. 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나에게 속하였고 또 솔로몬 자신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속감이 불분명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소속감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서로가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상대편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치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 바로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포도나무는 뿌리로 인하여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으로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답한 사람만 소속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속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때 신앙생활을 타협을 하고 중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 한국 모임에 우리 이 모임이 들어올 때 E.A. 제임스 영국의 선교사 E.A. 제임스 선교사가 50세에 한국에 왔습니다. 50세에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을 때에 그 본 교회에서 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제임스 선교사를 선교사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는 50세 나이에 이 가난한 나라 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가 이 선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경상북도 그래 경상남도죠. 대구에 어느 그 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대구가 이제 그 구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덕교회 대구에. 그런데 거기에 오래전에 그 노영재님이 이제 주님 나라 갔는데 전국 수양회에 이제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불교야. 불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가족이 불교인데 이 E.A. 제임스 선교사가 자기네 집에 와서 거주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은 이 E.A. 제임스 선교사가 이 한국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 주인 아저씨, 이 젊은 그 주인 아저씨를 구두가 있잖아요. 아주 구두를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는답니다. 우리 이 선교사가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고 그리고 마당을 싹 쓸어 놓는, 아, 그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 도대체 우리 집에 와 있는 이 큰 코, 이 코가 큰 이 코쟁이가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자기 구두를 그냥 출근하기 전에 반짝반짝하게 닦고는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부산 구덕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 외에도 영국에서 컥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컥. 이 컥 선교사가 왔는데 아주 횃바람을 불면서 찬양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인데 그러가면 이제 또 이제 영국에 있는 뭐 많은 그 선교사들이 다녀가는데 그중에 이제 또 그런 그 형제들이 함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E.A. 제임스 그 선교사가 양반이 그 75세에 이 위장암으로 이제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구로동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이제 저희 자매와 같이 이렇게 섬겼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자매님들 머리는 전부 다 이 뭡니까 엉덩이까지 왔어요. 머리가 그렇게 길었어. 그리고 전부 다 치마를 입었어. 바지 입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형제들은 잘 몰라도 자매들은 머리 길고 치마 입었음 다 자매들이야.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 E.A. 제임스 선교사가 혹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 뭐 누가 좀 아픈 것 같이 보이면은 여기 어디가 아프냐고 그리고 이 한국말을 잘 못해. 그런데 아주 그냥 띄엄띄엄 그냥 이 단어를 사용하고 하는데
그러한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같이 이래 주님을 섬기면서 그다음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모임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서 본교회에서 그것을 소식을 듣고 인정을 해 가지고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고 거기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속감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며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핍박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권태기에 빠졌어요. 권태기. 권태기에 빠졌어요. 여자들이 뭡니까? 50세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갱년기. 갱년기를 겪은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이 술람미 여인이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이 솔로몬이 찾아왔어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뭐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가라고, 나는 당신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까지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열어주지를 않아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그때의 술람미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너무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보니 벌써 어디로 가고 사라졌어. 솔로몬이 가버렸어, 기다리다가. 그런 사건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권태기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은 남편, 이 남자에게 관심이 떨어져. 우리 자매님들이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은 형제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불평이 많아지고 또는 신경질, 짜증을 많이 낸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싸움을 하겠죠. 그렇게 될 때 이 남편들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내들이 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가지고 가정 파탄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 권태기에 빠졌을 때 정말 이게 조심이. 그러므로 권태기에 빠진 이 부부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없었는데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슬럼프에 빠질 경우가 있어. 권태기에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제 그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모습들이 자기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권태기에 빠진 성도들은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을 받게 되고요. 교회의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뭐 식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거 나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져. 이 신앙의 권태기가 빠진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얼굴 보면 알아. 제가 한번 볼게요. 쫙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짜 권태기에 빠졌나 안 빠졌나. 신앙의 권태기에 빠졌는가 얼굴 보면 안다고. 뭔가가 신앙생활에 지금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있으면 빨리 권태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권태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게 되고,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면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강사가 오고 또는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마음의 영적 상태가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다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밥맛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들면은 권태기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권태기에 빠진 분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기에 이 신앙의 권태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한다. 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었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2장 10절에는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속했고 자기가 술람미 여인에게 속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6장 3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했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속했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더니 술람미 여인이 권태기에 빠졌을 때 솔로몬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을 때 못 들은 척인 거예요. 나는 이제 벗었으니 나는 이제 잠자리에 누웠으니 나는 일어나기 싫다 돌아가거라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솔로몬이 문을 두드렸는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고 귀찮아가지고 일어나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아가서 5장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랑 되는 주님과 신부 되는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를 읽을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깊은 의미와 그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권태기에 빠져서 솔로몬이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권태기에 빠지면 신앙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권태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신앙의 권태기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신앙의 권태기 바로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 성도와의 교제의 관계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권태기에서 회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권태기에 벗어나자 이 솔로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전라도 광주를 조문을 다녀왔는데 왕복 9시간이죠. 왕복 9시간.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그죠? 그래 자우지간 어제 하여튼 뭐 여기 교회에서 오후 2시에 떠나가지고 밤 12시 반에 왔으니까 뭐 거기에 뭐 잠깐 앉아가지고 뭐 1시간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또 거기에 찬양도 하고 말씀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또 부득불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또 사랑의 표시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 한소망 형제가 또 이제 우리 에스더 자매 등 두 부부가 여기 원주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하기 위하여 거리를 마다하고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 와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예배당 1층에서 그 이 신발장을 갖다가 뭐 드라이버로 갖다가 그냥 막 이 피스를 받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소속감이 없다고 하면은 될 대로 되라. 뭐 신발장이 넘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뭐 깨지든지 뭐 관심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본인이 그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공구들을 갖다가 일을 하는. 아이고, 누가 저기 같이 그 대모더라도 하는 형제가 있으면 들도 혼자서 이게 땀 뻘뻘 흘린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마나 땀 들었다. 더운데 쭉쭉 떨어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원주 북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내가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노력과 봉사,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수고가 있고 땀이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면서, 아이고, 지겹게. 아이고, 뭐, 왜, 뭐, 내 혼자 여기 이 우리 북부교회 내가 형제냐? 뭐, 다른 형제들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게 눈에 안 보여? 그 와가지고 고치고 그러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평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본인이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원주 북부 교회에 내가 여기에 소속이 되었다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기도 제목을 보다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원주 교회에 사방에서 각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게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좀 읽어보니까 가로 안에 오산교회 누구 또 뭐 광주 남부 또 저쪽에 또 어디 뭐 광교교회 누구 또 누구 하고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거기다 쏘는. 아, 그래서 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형제 자매들이 나는 원주 북부교회 성도가 아닌가? 내가 거기에서 섬기다가 오긴 왔는데 내가 이제 이 원주 북부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에이, 그 여기서 그냥 대충 섬기다가 그저 이렇게 하든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 꼴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교회에 천거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여기에 천거를 해가지고 왔으면 이제 뭡니까? 이제는 원주 북부교회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이 교회에 왔으면 이제는 원주 북부교회의 성도야. 그래서 그가 자부심을 가지고 뭐 직장을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원주권에 살고 있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여기 와서 천거를 하거나 이제 원주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형제 자매로 왔으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 소속감이 분명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미국에는 정말로 많은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당당하게 미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국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한국을 생각할 수 있고 뭐 중국을 생각하고 일본을 생각하고 뭐 동남아를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미국에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의 국민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왔다 하더라도 원주 북부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원주 북부 교회 형제 자매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아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뿌리를 받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담됩니까? 예. 에휴, 나는 또 언젠가는 가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도망가는 여자가 보리방아 찧어놓고 가나?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는 여자가 보리방아 찧어놓고 가느냐 이게. 도망가는 여자는 그냥 도망가는 거지 뭐 보리방아까지 찧어? 쌀까지 쌀도 찧어놓고 가나? 아니잖아요. 밥해놓고 가요?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 우리나라 속담이 재미있는 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교회 섬기다가 어느 날 그냥 깜쪽같이 그냥 전기불이 왔다가 가는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만이지. 아유 대충대충 주님 섬기다가 이런 마음들을 전부 가지고 여기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막 정말 형편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주님을 섬겼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일단 소속이 됐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내 뼈를 묻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하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태리에 가게 되면은요, 이태리에 가게 되면은 집시족들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집시족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착된 곳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 원주도 보면은 저 원주천에 다리 밑에서 그냥 뭐, 그냥 갔다가 천막 치고, 막 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뭐, 노숙자들도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뭐, 청량리역에도 있고, 많이 있죠. 예. 직원들한테 들키면 쫓겨나가지고 밖에 가서 덜덜 떨고,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돈푼이나 받아가지고, 이 소주나 사가지고 가서 먹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국가가 이 이탈리아에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집시족들이 많은데 이 집시족들을 구제를 해준다고 그러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를 해주는데 그러나 국가로부터 인정받거나 보호받을 수가 없답니다. 집시들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사자가 뭐예요? 어떤 거 잡아먹어요? 모든 그 이루 소떼들이 그냥 달려가는데 그 무리들이 그냥 강을 건널 때 쏘살같이 달려가다가 어떤 비실비실한 이 또 이 소가 있죠? 그것도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풀 뜯어먹고 어찌고 어정어정하고 자기 그 이 동료들은 벌써 다 그 그때에 사자가 딱 노려보세요. 달려가가지고 뭐 딱 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빙빙 떠돌아다니고 뭐 여기가 좋으냐 저기가 좋으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사단 마귀에게 올무에 걸리게 되면은 그의 신앙은 파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는 데는 집시족들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된다.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얻어먹을 수가 있어. 아, 이 교회 가서 오늘 뭐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지. 와서 뭐 들어보니까 또 구수하고 좋은 거야. 아,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끼우다 와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얻어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는 이 말씀 잘못 얻어 먹게 되면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신 봉사하고 자기의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게 되고 이 신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또한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나의 교회관이 잘못되면 안 된다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교회관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저기 끼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때는 이 소속감이 불분명해지게 되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은 소속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한 원주 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신앙이 회복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에 나온 말씀.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아름답다고 해요. 그렇다면 술람미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뱀도 용이라고 하면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뱀도 용이라고 하면 좋아한다. 칭찬은 고래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 춤추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칭찬을 해주니까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당신 뭐 먹고 싶어? 오늘 저녁 뭐 해줄까? 이런 말이 안 나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을 듣는 아내가 기분 나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입에다 사탕 발림으로 그걸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는 말에 술람미 여인이 정말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술람미 여인이 보낸 본래가 뭡니까?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였어요. 포도원,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 뜨거운 태양에 얼굴이 그을려 가지고 아가서 1장에 보니까 그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그랬어요. 내 얼굴이 거무스름하다고 해서 나를 홀겨보지 말라. 이 솔로몬, 이 사랑한 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정말 천여 명의 왕비와 왕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뭐 비빈이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이 천여 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나왔어요. 술람미 여인은 본래 포도원 지기요 솔로몬을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아름답게 보고 사랑해주고 이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없겠어요?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처럼 오늘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신부로 맞이해 준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고마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을 믿고 무덤 속에 장사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우리를 마중 나오는 그분을 만나러 휴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세계 지구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 정말 이제 내일이면 늦으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내일 차일피리 미리죠.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가니까 네 사람이 죽었는데 쫙 사진이 나왔더라고. 한 사람은 81세, 한 사람은 86세, 우리 한소망 형제 아버지는 62, 그 밑에 있는 어떤 여인은 42.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너희는 오늘,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의 티켓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소속감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돼. 그러므로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는 신앙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속했으니 원주 북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섬기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제 그의 신앙이 분명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야 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깨달은 술람미 여인이 소속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소속된 성도라는 확신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임박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의 헌신과 봉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심정,
성도들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권태기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감과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원주 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